강고의 말 여보적자라 하니 강고책에 말하기를 강고라는 것은 서경 강고편입니다. 서경 주서 강고. 그 전에 나왔는데 또 씁니다. 지금 혹시 모르실까봐. 그 전에 강고가 여러 번 나왔죠. 강고. 강고는 바로 무왕의 동생 그 강왕을 거다 봉하면서 그분을 주공이 타일른 거요. 네가 그 나라에 가서 네가 그 임금이 돼가지고 그 강왕이 될 적에 어떻게 어떻게 정치를 잘하고 잘해라는 그런 주의사항을 말해준 그 내용이 강고입니다. 옛날에 그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는 과거를 보였잖아요. 글을 지어가지고 과거를 보이기도 하고 사서삼경을 나라 임금 앞에서 이제 강을 합니다. 강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선비는 이제 초시에 것이 이제 의시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라 임금 앞에서 이제 강을 하게 되었어요. 강을 하는데 대학을 강하게 되었어요. 옛날 그 제도는 2조 500년 동안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강고의 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우의 강고입니다. 지금 여기 강고가 아니라 16페이지에 강고의 말 그 명덕이라 하며 그 나오죠. 16페이지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째 줄에 여러 번 나오죠. 17페이지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강고의 말 그 명덕이라 하며 태갑의발 고시천지 명명이라 하며 그렇게 나오니까 나라 임금이 더 용상에 걸터앉아 계시다가 그 이제 과거 응시한 그 대학을 강하는 그 사람한테 이제 묻기를 강고가 뭔고? 모르는 사람은 겨저 바퀴벌레인가 강군가 강구라고 할 건데 그분은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강고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노? 하니까 또 그 밑에 답변이 참 용해요. 명명덕 친민 지어 지선을 등에 업고 이제 뭐라냐면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들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아 그러니까 잘 됐잖아요. 그 후에 대학지도는 제 명명덕 제 친민 제 지어 지선 그러니까 그거 등에 업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주자책에 보면은 이제 그것이 먼저 나오던 그래가지고 이제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강고 다 밑에 나오던 그러니까 그 들로 내려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있는 청중들이 전부 다 임금 붙어서 대신들이 막 박수갈채를 해가지고 그냥 합격이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강고라는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에 있는 그대로 이제 명명덕 친민 지어 지선을 등에다 업고 경물 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그런 짐승이란 말이죠. 잘했죠? 답변을. 그겁니다. 강고에 가로되 적자를 보전한 것 같이 해야 된다고 했으니 그까지가 강고 말입니다. 적자랑 것은 갓난 애요. 어린애를 잘 부모가 알뜰살뜰 잘 보호를 하지요. 금이야 오기야 하고 또는 다치거나 아프거나 못하게 참 굉장히 깊은 관심으로 적자를 보호한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이죠. 거기까지가 강고인데 그 밑에 이제 해석입니다. 심성 굳이 아니면 수불 중이나 불원이라 마음에 성실하게 구하면 정성껏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심 성의를 다해서 그 도를 구하게 되면 수불 중이나 불원이라 비록 맞지를 아니하나 멀지는 아니합니다. 가운데 중자를 맞을 중자합니다.
백발백중하는 그 중자요. 맞아 떨어지는 거죠? 명중시키는 거. 이 중자는 백중이라는 그런 중자와 같아요. 팔을 100번 쏘는데 100번 맞는 거. 옛날에 기대중이 대중이 있었죠. 크게 맞는다. 지금은 김대중이 있죠. 어? 크게 맞아 떨어지죠. 맞아 떨어지지는 못해도 당수로는 당수과장은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자리는 못했더라도 멀지는 않았죠. 가까이에는 갔었죠. 비록 맞지는 못하나 멀지는 아니합니다. 맞아 떨어지지는 못했을지라도 가까이 접근해서 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마음에 정성스럽게 구하면은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는 상당히 그 조금 여백을 두고 하는 말이죠. 미유학 양자의 후에 가자야 아니라 어린애를 아들을 기르는 것을 배운 후에 치집을 가는 자가 있지를 아니하니라. 치집 가가지고 다 아들 낳고 다 기르는 거지. 이래서 아들 낳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다. 요즘에는 이래서 연습해가지고 산부인과 찾아간 사람도 들어 있기야 있는가 본데. 그러니까 옆에다 내가 적어놓은 것은 양자가 바로 양지 양능입니다. 아들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바로 양지 양능이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아무리 참 불학 무식한 아주 참 일자 무식이라도 그건 알죠.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그거 다 어린애 것이 저 길릴 줄은 압니다. 묘제 신성구지 사자니 묘는 가장 묘한 것은 신성구지라고 하는 마음에 정성스럽게 구한다고 하는 네 글자죠. 신성구지. 신성구지 네 글자에 있단 말이에요. 신성구지가 제일 좋은 말이지 뭐 다른 말은 다 필요가 없어요. 이 넉자에 가장 묘가 있나니 정여 하문어 민호 민호와 더불어 상합함이요. 하문에 보면은 나오죠. 하문은 23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23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은 민지소를 호지하고 백성은 부모라고 했죠. 백성은 부모인데 백성이 좋아하는 말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말을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 백성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하죠. 자기 몸과 똑같이 백성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래 글에 민호와 더불어 아래 글은 23페이지 셋째 줄입니다. 민지 소호를 호지하고 민지 소호를 오지 차지 이 민지 부모라. 적을 필요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3페이지 셋째 줄 안 적겠습니다. 그 글과 더불어 서로 부합이 되고 우여 상문어 5개 벽자로 상반이니 또 윗글에 5개 벽자와 더불어 서로가 상반됨이니 상반된 것은 20페이지 일곱째 줄에 나오죠. 이니 지기소 친애이 백원하며 지기소 천호이 백원하며 지기소 외경이 백원하며 지기소 예경이 백원하며 지기소 오타이 백원이라는 거. 그 다섯 개 벽자와 더불어 서로 상반됨이니 반대가 됨이니 차계 종 경물 치지 성이 친독중 내니라. 이것들이 모두가 다 경물 치지와 성의 또는 친독, 겨우의 친독이란 말이 나왔죠. 군자는 필신 기독이 아니라 그 친독으로 붙어서 왔느니라. 그러니까 신성구지가 신성구지라는 그 내용은
경물치지 성의정심 친독으로 붙어서 이렇게 침성국이가 그로부터 나온 것이다. 일가인이면 일국이 흥이 나고 일가양이면 일국이 흥량하고 한 집이 어질면 한 나라가 다 어질게 되고 동대문이 흥인지문이라고 그랬죠. 또 일가가 양이면 한 집이 양보를 하게 되면 사양하게 되면 한 나라가 다 사양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집의 영향이 한 나라에까지 뻗친단 말이죠. 임금은 특히 더하죠. 임금이 일거일동 하는 것이 나라에 큰 영향을 행사하죠. 임금은 말할 나위도 없고 임금이 아니더라도 보통 서민이라도 한 집에서 닦고 어질게 하면 그것이 전파가 되어서 한 나라가 어질게 될 수도 있고 또 한 집이 또 양보를 하게 되면 한 나라가 양보해진단 말이죠. 임금으로 보면 제일 쉽죠. 정치하는. 일인이 탐내면 일국이 장난이라 한 사람이 탐내고 또는 거실을 엿자죠. 못된 짓을 하면 거역을 하면 역적질을 하면은 한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일어나죠. 역적이 나오면은 나라가 아주 크게 환탕이 되지요. 난리가 생기죠. 기기가 여차하니 그 기틀이 그와 같으니 한 사람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길 게 없단 말이죠. 한 집에서부터 나라에 그런 영향이 미친다고 말이죠. 차이 일언이 분사며 일인이 전국이라 이것은 하나의 말이 일을 엎게 되며 한 사람이 나라를 평정하게 됩니다. 분자가 잘 안 보이죠? 이 분자입니다. 엎을 분자요? 엎어버려요. 전복한다 말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일을 엎어버리죠. 다 된 밥에 코 떨어지는 거든. 예? 말 한마디가 그렇게 참 중요하잖아요.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크게 아주 참 화를 당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이 일을 엎을 수도 있고 그런 잘못된 말이죠. 한 사람이 나라를 평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 성인이 나와서 온 국가를 다 평정하게 잘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대조적으로 말한 거죠. 요순이 소를 천하 이인하신데 이민이 종지하고 논임금과 순임금이 천하 사람들을 인으로서 통솔하신데 솔자요 솔. 건을 솔자입니다. 다른 책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통솔한다는 솔자. 지금 이 자죠. 이 자로 보세요. 이 자도 내나 솔입니다. 통솔한다는. 거느릴 솔자요. 천하 사람들을 인으로서 논임금과 순임금은 성인으로서 온 천하를 인으로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논임금 때 백성들은 다 어진 마음을 갖고 다 성인과 비슷하게 살아갔죠. 걸주가 소를 천하 입호한데 이민이 종지하니 걸주가 천하를 사나울 복자요. 폭군이죠. 사나울 복자 또 잘 안 보이네요. 입복자요. 폭군이라는 복자죠. 걸주는 그 전에 하우 제일 마지막 임금이 걸입니다. 또 은왕 성탕의 제일 마지막 폭군이 주고 이건 걸이고 사나울 걸 이건 사나울 주 하우 후손이죠. 하우 제일 후에 마지막 임금이 하 거리가 있고
또 은왕성탕이라고 전번 말했죠. 은왕성탕 제일 마지막 임금이 제일 후손입니다. 은왕성탕 후손이 상주요. 쓰다 보니까 다 못 써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폭군 중에는 최고 폭군입니다. 하걸과 상주. 운임금의 제일 마지막 그 임금이 400년 후에 마지막 임금이 하걸이고 사나울 걸자. 또 은왕성탕이 600년을 했는데 600년 마지막 그 임금이 이제 주라요. 달기의 남편이죠. 그 주가 걸과 주가 천하 사람들을 사나운 것으로서 통솔을 하니까 백성들이 또 그때 백성들은 다 사나운 쪽으로 따라가죠. 백성은 정치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일정 때 한번 보세요. 일정 때 보니까 친일파 어떻게 많은지 말이죠. 군대 가려고 지원병들이 많았잖아요. 안 받아주니까 막 한국 국민들이 여기 혈서를 썼잖아요. 막 팔을 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일본 놈한테. 그러니 참 한심하죠. 한심할 게 아니라 백성들은 정치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기 소령이 반기 소하면 이민이 부종이라. 그 명령하는 바가 그 좋아하는 바를 반대로 하면 어기면 백성들이 따르지 아니합니다. 요순 같은 성인이 백성들을 나쁜 짓으로 명령해봤자 백성들이 안 따라가고 걸주 같은 폭군이 너희들은 착한 일을 해라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해봤자 안 따라가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물이 맑아야 아는 물이 막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하는 바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참선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참선해라 참선해라 하면 그 사람 말빨이 안 쓰죠. 자기는 공부도 안 하면서 남 보고 자꾸 공부해라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8달 공부시키려면 부모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데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부모는 카톤나 치고 아 또 것이 테레비나 보면서 말이에요. 입시하는 자녀 보고 말이에요. 너 것이 이제 시험 준비하고 빨리빨리 공부 좀 부지런히 해라고 늘 말끝마다 공부. 그러니까 아들딸이 싫어하잖아요. 부모가 아들딸을 공부를 시키려면 부모도 늘 공부하는 자세 독서를 해야 돼요.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됩니다. 아들을 공부시키려니까. 시범적으로. 그 말입니다. 지금 말하면. 그 명령하는 바와 자기 좋아하는 바를 어기게 되면 반대로 하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음이라. 시고로 군자는 유제기 후에 구제이 나고 군자는 자기한테 있는 후에 사람에게 구하고 제자는 안색이에요. 자기한테 덕이 있으면 사람에게 덕을 구하고 자기에게 나쁜 짓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무제기 후에 비제인 하나니 자기한테 없는 후에 자기한테 나쁜 짓이 없는 후에 다른 사람들을 시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후에 자기한테 착한 덕이 있는 후에 다른 사람에게 착한 덕을 요구하고 자기한테 나쁜 죄악이 없는 후에 다른 사람에게 죄악을 시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소장호 신이 불서여 이릉유 제인자 미지유야라. 자기 몸에 간직된 바가 불서여 불서라는 것은 너그럽지 못하고 이릉유 제인자가 미지유야라. 다른 사람들을 능히 깨우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말이죠. 자기가 그마치 수양이 잘 되고 덕이 있고 자기가 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그
흡수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즉 말하면 그 사람에게 호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개우칠 유자입니다. 비유할 유자가 능히 모든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잘 깨우쳐 줄 수는 없다 말이야. 자기는 캄캄한 사람이 말이야. 다른 사람은 발걸하고 해봤자 안 되잖아요. 고로 치국이 제재 기간이라.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다스리는 것이 그 집을 잘 다스림에 있나니라. 요순지인은 불과시 경물치지와 성의정심으로 이수신이라. 요임금과 순임금의 어진 것은 이 경물치지와 성의정심으로서 그 몸을 닦는 것에 불과함이라. 내나 경물치지 성의정심에서 자기 몸을 닦아가지고 요순이 큰 성인이 되고 인을 이루었다 그 말이죠. 여차 수신의 사의 천하인 방량하여 이와 같이 몸을 닦음에 문득 편자요. 문득 천하 사람의 방량이 되어서 방량이라는 것은 모범이라요. 모범을 표본을 방량이라고 가릅니다. 천고방량이란 말 있죠. 천고의 표본이 되는 것을 천고방량이라. 표본입니다. 표본. 모범이라도 하고 방향이란 말은 그 전에 가시죠. 운어신님이 불교 사전 조그마한 것을 편찬했을 때 거기 책껍질 벽두에다가 범어사 동산스님, 동산 큰스님이 이렇게 적었죠. 천고 방향이라고. 방향이라는 말은 바로 모범이요 표본을 말합니다. 표본 방자 양식이란 모양양자 천고 방야라선 천추만대 표본이 된다는 그 뜻이죠. 천하 사람의 방량이 되어서 천하 사람이 스스로 저절로 종지언이 자연 종지언이 천하 사람들이 다 따라온단 말이죠. 이렇게 수신을 잘하면 온 천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우러러보고 숭배하고 잘 복종한다 말이죠. 따라온다 말이죠. 그러면 치국이 잘 되죠? 하필 바로 치령제야. 어찌 반드시 호령을 바라고. 호령 호자입니다. 명령을 베풀 게 있느냐 말이야. 계엄령 선포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꼭 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뭐 툭 하면은 계엄령 선포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순이 수 이상이 천하평이다. 요임금과 손임금이 뭐 별로 정치한 게 없다 그 말이죠. 요임금과 이건 공자의 말입니다. 주역에. 주역에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역 교사에 요임금과 손임금은 의상만 떡 지르고 있어요. 골룡포 입고 턱 임금이 입는 그 옷만 떡 입고 있는데 천하가 저절로 요순의 그 덕화에 온 천하가 다 정치가 잘 돼가지고 천하가 태평했다 그 말이에요. 손임금은 정치할 때 나쁜 사람 죽이기도 했죠. 사흉을 제거하기도 했죠. 손임금이 주 사흉을 네 가지 그 원흉들은 사흉을 쫓았죠. 사흉을
처단했죠. 처단을 할 때 죽인 사람도 있고 구양 보내는 사람도 있고 더러 그런 것 있지만은 그것은 처음 일이고 처음에 이제 순임금이 처음 정치할 때 일이고 나중에는 그냥 의상만 또 입고 가만히 있어도 다 저절로 척척척척 되었어요. 그 말입니다. 어찌 반드시 호령을 바라고 호령 호자 이름 호자가 호령 호자입니다. 명령을 베풀 게 있느냐? 영자는 여 숫자로 정상반이니 영이란 말은 기소령이 하는 기소령이 반기소험연 하는 그 소령이란 영자는 솔천하 이인하신데 그 솔자와 정반대가 되미니 솔은 이 무심으로 교화를 한 것이오. 요순이 천하 사람을 인으로서 통솔한 것은 무심으로 한 것이고 영자는 기소령이란 영자는 이 유심으로 구하는 거라. 이렇게 해라 하고 대통령 것이 저 유시같이 요인금이나 순임금이 명령을 나리는 거죠. 자기 요구사항을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유심으로 구합니다. 달뜩 심해에 무천하고로 불필 유심구요. 마음밖에 천하가 없는 것을 통달하여 얻었기 때문에 마음밖에는 천하도 없잖아요. 심해에 무물이고 심해에 무법이니까 마음밖에는 천하가 없는 그 도리를 통달했기 때문에 반드시 유심으로 구하지 아니한다 말이죠. 마음이 있어가지고 천하를 통치하려고 그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이제 장자 남아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수는 유천하의 불려군이라. 여자는 바로 개이라는 뜻이요. 논임금과 순임금은 자기가 천하를 소유하고 있지만 천자 임금이 되어서 가장 부귀 영화를 최고도로 제일 높은 자리 또는 가장 최고 권력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천하를 소유하고 있지만 마음에 개의치를 안 해. 내가 임금이 되었다. 내는 온 천하를 다 통치하는 가장 최고 권력 국가의 원수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저 설결이 왕의 피의자 뭐 허유 내분 도인들을 도가 높은 그 스승을 산중에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같이 대화를 나누고는 자기가 있던 그 도반은 자기 있던 분수지 양에서 만기 천하원이라. 장자 남아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요가 그랬어요. 논인건이. 요가 그 아까 설결이 왕의 피의자 허유 내 그 도인들을 막고야 산에 가서 침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던 데가 분수거든요. 분수랑 선 한강과 같이 그 수도 앞에 흐르는 강물이요. 그 분수라는 그 양이라고 할 때는 물 위에가 양입니다. 한양 그렇죠. 한강 위에가 있는 서울 보고 한양이라고 그럽니다. 낙양 하죠. 낙양 뭐 침리허에 그 낙양도 내나 낙수라는 뿔이 이것보다 좀 작아요. 중국 가보니까 저 낙동강보다 작고 어디만 가냐면은 경주의 그 강물만 해요. 낙양이 경주 강물만 하는데 그
낙양이라고 한 것은 내가 낙양이 옛날 중국의 고 수도인데 낙수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낙수는 남쪽에 있으면 낙양 그 수도는 낙양은 북쪽입니다. 물은 북쪽이 양이거든요. 물 북쪽을 양이라 하고 산은 남쪽을 양이라고 하고 산양과 하양이 달라요. 대구에서 거기 가면 하양 있죠. 영천 가기 전에 하양도 강물 위에가 있죠. 강물 북쪽이죠. 그래서 하양이라고 그러죠. 함양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밀양은 양쪽으로 지금 갈라졌죠. 원래 서울은 남서울은 최근에 생겼지 북서울만 서울 아니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걸 양이라고 하는데 분수 양에서 그 천하를 다 잊어버렸어. 자기가 천자 임금이 된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이 된 거죠. 무심이 된 거니 그게 바로 경물치리 성의정심 제대로 한 거죠. 무심이 되어야 경물이 제대로 된 거죠. 천하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아니하기 때문에 천하가 마음 속에 있지를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심이 된 거죠. 천하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능 무심하여 아니라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좋지 못한 거죠. 천하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히 무심으로 교화를 하지 못해요. 마음속에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무심으로 할 수가 있는데 천하는 자기 몸밖에 마음밖에 따로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심으로 교화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하는데 자꾸 시간을 오늘 내가 많이 하려고 했는데